여보, 승상님 너무 즐겨 마시고 저 배를 하라고 어째 선주이 김운중 어째 불량 시준 배량이며 어째 우리 잠경울 꺼진디 등동실로 빗다 이 몹쓸 뺑덕이네가 그 근처 사는 황봉사와 둘이 눈이 맞아갖고 그 근처 사는 황봉사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를 조금 더 들게 빼고 불쌍한 신봉사는 사람 치고는 못하는디 눈어도 날 버리고 한망은 3살 때 제가 이제 누나 형들 이렇게 전속안에서 연습하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듣다가 어느 날 제가 그 소리를 흥얼거리는 걸 어머니께서 들으신 거예요.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안 돌아도 소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소리를 가리킬 때는 아주 무서운 이제 선생님으로 돌아가고 옷 입힐 때는 그야말로 엄마 마음이죠 뭐 자식이고 기특하고 그 다음에 한복 이렇게 개서 넣을 때 그때 또 행복해요.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우리러 나간다 때 존절을 생각하니 하 사흘 초파일 연자 나비는 훌훌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제비 후리러 나간다 살아계실 때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대중들하고 소통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좀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? 이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고민을 하셨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소리꾼 고한돌입니다. 네, 아우 젊은 소리꾼. 네. 제가 얼마나 이렇게 꿀맘을 이렇게 때리고 싶었는지. 근데 이제 선생님 아들이니까 못 때리잖아요. 오늘 제가 들려드릴 신청가는 유일한 또 중고째 신청가입니다. 오늘 그걸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달이 차차 밝아오니 주인을 불러서 작별하고 소리라는 것은 정말 평생에 걸친 과정이고 그 득음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또 노력을 해야 되기에 물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정말 저는 또 소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. 선생님들의 째를 또 잘 살려서 제 스타일을 또 잘 결합시킨 그런
소리를 저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할 거고요. 또 노력을 할 겁니다. 야, 이 천하에